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11시 4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베토벤은 끝났죠. 베토벤은 끝났고 베토벤 뒤를 이어가지고 헬렌 켈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헬렌 켈러의 모습인데요. 1920년 시절의 헬렌 켈러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80년 6월 27일에서 태어나가지고 1880년 6월 27일 미국 엘라베마주 토스컨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68년 6월 1일 미국 코네티컷주 이스턴 아칸리치에서 87세로 이제 사망을 했죠. 국적은 미국이고 언어는 영어를 썼고 학력은 레드클리프 대학교, 종교는 개신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활동 기간은 이제 1903년에서 1968년 이렇게 되어 있고 수필과 저술을 했다. 서명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인은 이렇게 했다고 하고 헬렌 애덤스 켈러 1880년 6월 27일에 태어나 가지고 1968년 6월 1일에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작가, 교육자이자 사회주의 운동가이다. 그녀는 인문계 학사를 받은 최초의 시각, 청각, 시청각 장애인이다. 헬렌 켈러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있던 언어적 문제를 앤 설리번 선생과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한 유년 시절을 다룬 영화 미라클 워커로 인해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앤 설리번. 이게 앤 설리번이네요. 앤 설리번은 1866년 4월 14일에 미국 매사추세츠 피딩 힐즈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사망은 1936년 10월 20일 70세에 사망했네요. 미국 뉴욕주 뉴욕 시포레스트실에서 사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각 청각 장애인이다. 그 눈봉사, 귀머거리 이 장애인이라는 거죠. 눈봉사, 눈이 멀고 귀머거리가 되었다 이런.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 6월 27일 미국 엘라바마 토스컨비아에 있는 아이비 그린 농장의 저택에서 남부 동맹 전직 사무관인 아서 에치 켈러와 로버트 이리 남부 동맹 총사령관의 사촌이자 전직 남부 동맹 장군이었던 찰스 W. 애덤스의 딸인 케이트 애덤스 켈러 사이에서 태어났다. 앤 설리번과 함께 그 1888년 7월 앤 설리번과 함께 케이프 코드에서 휴가를 보내는 헬렌 켈러입니다. 어린애가 이제 헬렌 켈러고 헬렌 켈러를 돌봐주는 앤 설리번이죠. 그녀의 가족은 스위스에서 왔다. 생후 19개월 후에 의사로부터 성홍열과 뇌막염에 걸려 위와 뇌에서의 급성 출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그녀는 평생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그때는 가정 요리사의 6살 난 딸이자 그녀의 수화를 이해하는 아이인 마르타 워싱턴과 대화가 가능했었다. 헬렌 켈러는 7살 때부터 집안에서 60개가 넘는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했다. 소련의 시청각장애 심리학자인 A. 메스 체리코프에 의하면 마르타와의 교제와 그녀의 가르침은 헬렌이 나중에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한다. 1886년 헬렌의 어머니 케이트 켈러는 찰스 딕슨이라는 시청각 장애인인 로라 브리지맨에 대한 성공적인 교육에 관해 쓰여진 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곧 그녀는 공문과 헬렌과 그의 아버지를 동행하게 하여 눈, 귀, 코, 목에 관련한 전문가인 제이 줄리언 치솜을 찾아 조언을 얻기 위해 볼티모어로 보냈다. 그는 이어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그녀의 가족을 연결시켜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헬렌 켈러 어머니가 그 눈, 귀, 코, 목에 관한 그 전문가를 찾아서 볼티 모어까지 갔다 이런 얘기죠. 벨은 보스턴 남쪽에 위치해 있고 브리맨이 교육을 받은 학교인 펄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연락해 보라고 조언하였다. 그 학교의 교장 선생인 마이클 아나카노스는 시력감퇴가 있는 20살의 학교 졸업생 앤 설레벤에게 헬렌의 가정교사가 된 것을 물어봤다. 일은 곧 49년간 이어지는 인연의 시작점이 되었다. 곧 그녀는 헬렌의 가정교사가 되고 나중에는 그녀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볼티모어로 보내졌는데 거기서 이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했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그녀의 가족을 연결시켜 주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벨은 보스턴 남쪽에 위치해 있고 브린맨이 교육을 받은 학교인 펄킨스 시각장애학교에 연락해보라고 조언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49년간 이어지는 그 동반자 앤 설리번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헬렌 켈러의 선생님으로 유명한 미국의 교육가이다. 좋은 인연을 여기서 만났네요. 그러니까 뭐 헬렌이 그 귀도 듣지 못하고 눈봉사였지만 앞도 못 보는 눈봉사고 귀도 듣지 못하는 그런 그 귀머거리였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랄까. 그래도 앤 설리번 같은 그 동반자를 만나가지고 그나마 참 다행이죠. 불행 중 다행으로 인복은 그래도 있었네요. 앤 설리번은 1887년 3월에 헬렌의 집에 도착하여 곧바로 헬렌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헬렌이 단어의 스펠링을 그녀의 손에 적어주는 식으로 그녀가 헬렌에게 선물로 가져온 인형의 스펠링으로 시작하였다. 그 다음 달에는 헬렌이 의사소통 방식에서 큰 발전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헬렌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헬렌이 뭐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이 손에다가 이렇게 스펠링을 써줬다는 겁니다. 이 손에다가 헬렌의 손에다가 스펠링을 이렇게 쓰면은 그 감각으로 글자를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렌은 설리번과 세상의 다른 흔한 사물들을 익히는 데 시간을 쏟았다. 오른쪽 눈이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헬렌은 사물의 윤곽을 형상화시키며 배웠다. 그녀의 양쪽 눈은 의학적인 이유와 애관적인 이유 때문에 유리 복제품으로 대신 교체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눈봉사에다가 또 눈이 이렇게 밖으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외관상 안 보기가 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수술해가지고 이제 그 툭 튀어나온 거를 빼버리고 그 유리로 만든 안구를 이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물을 보는 건 아닌데 그냥 남들이 이제 외관상 헬렌 켈러가 남들한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눈을 빼버리고 유리로 만든 눈알을 이제 집어넣었다 이겁니다. 하나의 미용적인 수술이죠. 미용적인 수술. 그러니까 뭐 진짜 기능적으로 이렇게 보는 수술이 아니고 이 미용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미용적인 수술을 한 겁니다. 정규교육. 1888년 5월 초 헬렌은 피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등록하였다. 1894년은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이 라이트 휴머슨 청각장애 학교와 호레스 만 청각장애 학교를 다니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했다. 1896년에는 매사추세츠로 돌아가서 케임브리지 여학교를 다녔다. 그 후로 1900년 헬렌은 하버드대학교 부속 여자대학교였던 레드클리프 대학교 입학을 허가받았다. 그 자신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고정욱 작가가 쓰고 웅진출판이 출판한 헬렌 켈러 유인전에는
헬렌이 점차 타자기로 숙제를 써서 내는 이야기가 나온다. 헬렌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닌 실력으로서 존중받기 위해 오탈적 없는 글을 썼다고 한다. 그녀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마크 트웨인은 스탠다드 오일의 그의 아내와 함께 헬렌의 교육비를 지원해준 헨리 H. 로저스에게 그녀를 소개해 주었다.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은 그 소설가죠. 마크 트웨인이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마크 트웨인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이제 그 헬렌의 교육비를 스폰해준 헨리 H. 로저스에게 이 헬렌 켈러를 소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 헨리 H. 로저스라는 사람에게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1904년에 24살이 된 헬렌 켈러는 레드클리프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은 시청각 장애인이 되었다. 그녀는 독일어를 비롯해 5개 언어를 구사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미국 역사상 최초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병신이 이 레드클리프 대학교에서 최초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이제 독일어를 비롯해 가지고 5개국의 언어를 했다고 하네요. 그녀의 동반자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를 가르친 일이 끝난 뒤에도 계속 동반자로 그녀의 곁에 남아 있었다. 앤 설리번은 존 메이시와 1905년에 결혼했고 그녀의 건강은 1914년경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폴리 톰슨이 집을 지키는 사람으로 고용되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젊은 여성으로 시청각 장애인에 관한 경험들이 전무하였다. 그녀는 비서처럼 일할 만큼 발전했고 결국에는 헬렌 켈러의 평생 동반자로 남게 되었다. 이 헬렌 켈러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국 옆에 이 스코틀랜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온 여자, 거기서 미국으로 온 여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 헬렌 켈러의 평생 그 동반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헬렌 켈러는 퀸시 포레스터 실지로 앤 설리번과 남편 존 메이시와 함께 이사했고 집을 미국 시각장애재단의 지지를 위한 노력의 거점으로 삼았다. 1936년 앤 설리번이 사망하고 나서 헬렌 켈러와 블리 톰슨은 코네티컷으로 이사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여행을 다녔고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금을 늘렸다. 톰슨은 1957년에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발작을 일으켰고 곧 1960년에 뇌졸중으로 사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57년에 원래 폴리 톰슨을 치료하기 위해 데려온 간호사인 위니 코베리는 톰슨의 죽음 이후로도 헬렌의 집에 남아서 그녀의 남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위니는 임종 직전을 지켜보았는데 헬렌이 편히 잠들었다고 한다. 뭐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래도 이 헬렌 켈러가 인복이 참 있었네요. 그래서 평생 동반자인 그 설리번, 앤 설리번도 만났고 또 간호사 그 위니 코베리를 만나가지고 그 간호사인 위니 코베리는 헬렌 켈러가 사망할 때 그 헬렌 켈러가 임종하는 장면을 이 간호사가 이제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복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뭐 헬렌 켈러가 혼자 살긴 했지만 결혼을 안 하고 가족이 없이 그 독신으로 살았긴 했지만 그러나 뭐 앤 설리번도 있었고 또 이렇게 임종 직전에 죽을 당시에 이제 간호사가 유니크 코벨이라는 간호사가 이제 헬렌 켈러의 임종도 이렇게 지켜봤고 하니까 뭐 고독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헬렌 켈러로 가면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 여성으로 생각하지만 역사 속의 헬렌은
사회운동을 실천한 사회주의 지식인이었다. 또 그녀는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데 중립이었다. 인권운동. 헬렌 켈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연설가로 점점 더 유명해졌다. 그녀는 불리한 신체 조건 등 많은 장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지지 및 옹호로 많이 기억된다. 그녀는 여성 참정권 논자이자 평화주의자,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반대자였으며 또한 급진적인 사회주의자의 여성 피임 지원자였다. 1915년 헬렌 켈러와 조지 캐슬러는 헬렌 켈러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비전과 건강, 영역 연구에 열심이었다. 1920년에는 그녀가 미국 자유인권협회 설립을 도왔다. 그리고 일본도 왔었네요.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은 39여개 국가를 방문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이 몇 차례 방문으로 일본의 인기인이 되었다. 헬렌 켈러와 그 앤 설리번이 그 일본에 여러 번 그 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키타 1937년 7월에 일본의 아키타현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1935년에 죽은 유명한 개 충견 하치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녀는 일본인에게 아키타 견을 갖고 싶다고 말했으며 한 마리를 한 달도 안 돼서 받았고 이름은 카미 케이지고였다. 이 개가 개 홍역으로 죽었을 때 이 개의 형이었던 켄잔고가 일본 정부의 공식 선물로서 1938년 7월에 왔다. 헬렌 켈러는 이 두 마리 개를 미국의 아키타 견을 소개하며 미국인들이 이 개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그 헬렌 켈러가 일본에 가서 그 선물을 받은 게 이제 그 카미 케이지고라는 개였었는데 이 개가 홍역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미 케이지고라는 개가 홍역으로 죽자 이 개의 바로 친형이었던 켄잔고를 또 일본에서 이제 선물로 받아가지고 키웠다 이런 얘기 듭니다. 개를 굉장히 그 사랑했었네요. 헬렌 켈러가 1939년까지 품종 기준이 만들어졌고 개쇼가 열렸지만 이런 행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멈추게 되었다. 헬렌 켈러는 아키타 전어를 썼다. 만약 천사의 털이 있다면 그것은 카미카제의 털이다. 나는 다른 애완동물에게서는 영원히 이렇게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아키타 견은 모든 것에 있어서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이 견은 온화하고 사교적이고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그 카미카제 헬렌 켈러가 선물 받은 개 이름인데 이 카미카제를 굉장히 헬렌 켈러가 좋아했었네요. 유명 인사들과의 만남. 헬렌 켈러는 그로버 클리블랜드로부터 린든 존슨까지 모든 미국 대통령들을 만났고 또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찰리 채플린, 마크 트웨인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의 친구였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유명 인사들과 많이 만남을 갖고 친하게 지냈다 이겁니다. 이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이제 미국의 22번째와 24번째 대통령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린든 존슨 이 사람도 이제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죠. 그래서 뭐 하여튼 미국의 유력한 인사들과 많이 친했네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은 이제 최초의 실용적인 전화기 발명가 했더니요. 레이엄 벨, 찰리 채플린. 여러분 찰리 채플린에 관해서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이게 코미디언, 개그맨 뭐 이런 거죠. 마크 트웨인. 이 사람은 이제 작가고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운동. 헬렌 켈러는 29살 때인 1909년 미국 사회당에 입당했으며 공개선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되었나 발표와 방송 출연을 통해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에 이제 참여했네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그 잠깐만 여기 뭐 엉뚱한 데로 넘어가 가지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에 그 참여해 가지고 미국 사회당에 입당했고 그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미국의 도덕주의 비판과 민주운동, 또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일에 선전포고한다라고 선언하자 수많은 흑인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우리 지배자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으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도덕주의가 얼마나 표리부동한지를 신랄하게 비판할 정도로 헬렌 켈러는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고발했으며 여성 참정권 운동, 사형 폐지 운동, 아동 노동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실천했다. 그녀의 이런 활발한 사회 참여에 대해 보수주의 언론들은 헬렌 켈러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한다라며 비난했는데 이에 대해 헬렌은 나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공장, 빈민가에도 방문했다. 볼 수 없을지라도 냄새는 맡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수주의 이 당시 미국의 보수주의 언론들이 헬렌 켈러를 비판하면서 헬렌 켈러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한다라며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냄새는 맡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운동에 이렇게 열정을 보였는데 누군가에게 조종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승열이가 저 사람이 좀 바보다. 저 사람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다. 예,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정신 박약하다.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 유튜브 하기 전에도 온라인으로 내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블로그도 하고. 이 유튜브를 하기 바로 전에 또 내가 뭘 했냐면은 블로그를 했습니다. 블로그 하기 전엔 또 내가 뭘 했었냐면은 그때는 내가 그 이 웹사이트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어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쓴 그 뭐 글을 올리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개인 홈페이지 하기 전에 뭘 했냐? 그때는 인터넷이 굉장히 이 속도가 느렸을 때입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이 지금과 같은 이런 뭐 이런 인터넷이 아니고 그 전화 모뎀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아실 분들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나이 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지금과 같은 뭐 인터넷 선을 끌어가지고 인터넷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화선 있잖아요. 전화선. 이 전화선을 이 컴퓨터 본체 뒤에 보면 전화선을 꼽는 데가 있었어요. 그 통신 모뎀 그 보드가 있었습니다. 이 통신 모뎀 보드를 이제 구입해서 거기다가 이제 장착을 하면 컴퓨터에 장착을 하면 거기 전화선을 꼽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그 모뎀선을 거기다 꽂아가지고 인터넷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삑 소리가 났어요. 삑 소리가 나고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느려가지고 이 텍스트, 이 글자를 타이핑해가지고 글자를 주고받는 PC통신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PC통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칭 같은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다가 또 그걸 집어내버리고 블로그를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여기까지 유튜브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이승열이가 모자란다 이거야. 저게 정신박약아야. 저게 바보야.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랬어요. 다들
저 이승열이가 뭐 잘려? 저게 바보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직장에 퇴근해 와가지고는 뭐 PC통신을 합네 하고 또 하고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하고 그러거든. 저기 직장에서는 바보로 알고 있었는데 저게 멍청한 놈,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는 정신박약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신박약이라고 누구나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게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다. 여기도 누구 나오잖아요. 누군가에 조종당한다. 그런 식이죠. 이승열이가 저런 걸 할 사람이 못 되는데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저 바보고 모자라는 사람인데 저게 누가 뒤에서 시키는 거다. 누가 배후에서 시키는 거다. 이렇게 또 말들을 했습니다. 아, 저게 누군가 이승열이 뒤에 누가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래가지고 또 저게 누가 뒤에서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쓰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나와서 유튜브를 하니까 얼굴을 내밀고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이승열이가 저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바본데 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다 바보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유튜브를 나와서 얼굴을 내밀고 아는 소리도 떠들고 한단 말이야. 저게 누가 뒤에서 배후에서 시킨다. 누가 이승열이한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 배운 게 있고 똑똑한 사람이 뒤에서 누가 조종한다. 그래서 저게 그렇게 되는 거다. 이승열이 저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할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 이승열이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남들은 다 이 공장에서도 뭐 책임자를 갖고 계장 부장 뭐 다 이렇게 승진을 하고 말이야. 이 게시판에다 다 누구 승진자 누구누구 써붙이고 이렇게 해서 자리가 올라고 이래서 직장에서도 뭐 감투 꽤나 쓰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뭐 감투 하나 못 갖고 시키는 일만 하더라 이거야. 소돼지처럼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나를 모자른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공장에 나가서 내가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요, 윗사람한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왜 트러블이 생기냐? 야, 너는 시키는 대로 일을 안 하고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지. 너는 왜, 시키는 대로 일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일을 하냐 이렇게 나온다고 윗사람이. 그렇게 되면 잘리는 수가 있어요. 윗사람 그렇게 되면 윗사람과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트러블을 피하기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역할만 했다 이거죠. 나한테 주어지는 역할. 그 주어지는 역할을 넘는 행위는 난 일절 안 했단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태도로 내가 그런 태도로 이런 그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여태까지 장기적으로 직장에 나가서 벌어먹고 사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사사건건 책임자들하고 트러블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직장 생활을 못 합니다. 벗어 잘려서 나는 그, 어디 가서 저 뭐 일용직이라든가 뭐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벌어먹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나이에 이 70이 가까우는 나이에도 이렇게 직장 생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뭐 직장 일해봐야 뭐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리 좋은 직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70이 가까우는 나이에까지 이렇게 직장에 붙어서 벌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게 왜냐? 윗사람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반드시 나한테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하지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역할은 절대 내가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하고 충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냐 승진해야 되겠다.
아, 내가 책임자가 돼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해보십시오. 대번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책임자들하고 대번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할당된 일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게 모자란 놈이야. 아니, 남들은 뭐 과장, 부장, 과장님이네, 부장님이네 이런 소리를 듣고 직장에서도 뭐 한 자리 한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폼을 잡고 살아가는데 아니 저건 뭐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새끼가 아주 소문에는 계속 소문에 들어보니까 소문은 계속 결혼한다고 소문이 나고 뭐 가는 곳마다 여자가 있네. 또 저게 학교 다닐 땐 여학생들한테 그렇게 또 인기가 많았다고 소문이 나더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여자가 많이 따르고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긴다는데 결혼은 왜 못하느냐 이거야. 아하, 이놈이 인간적으로 좀 모자라는 놈이로구나. 누가 아주 다 된 밥상을 차려줘야 겨우 숟갈만 드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놈이로구나. 아니 자기가 남이 밥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차려서 먹을 줄 알아야지. 그렇게 적극적이래야지. 예? 남이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밥상을 차려서 먹을 줄 알아야지. 남이 딱 밥상을 차려줘야 겨우 숟갈만 드는. 그러니까 소문에 그렇게 결혼한다고 자꾸 소문이 나고 뭐 가는 곳마다 여자가 많다네. 예? 여자 이렇게 소문이 나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프로포즈라고 들이댐벼야지. 그래야 장가갈 길이 열리지. 감나무 밑에서 딱 두르노 있으면 감이 떨어지나. 뭐 이렇게들 떠들거려요. 예전에 내가 얘기가 참 길어지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재미가 나는 겁니다. 김세레나의 노래에 그 국악 스타일의 그 가요를 불렀던 김세레나라는 여자 가수가 있었잖아요. 김세레나 그 노래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그 가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잡새들이 다 이렇게 이승열 여관에서 떠들어대는 거야. 한바탕씩 떠들어대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런 겁니다. 지금도 나를 바보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바보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소문은 요란해. 맨날 장가 간다는 거야, 맨날. 맨날 장가 가고 어떤 간호사가 따르네, 어떤 돈 많은 과부가 따르네, 계속 소문은 나는데, 여자를 못 낚아챈다 이거야. 아니, 저놈이 인간적으로 모자른 놈이로구나. 아니, 소문이 그렇게 나면 벌써 밥상이 다 된 밥상인데, 그 다 된 밥상을 왜 못 먹고 있느냐, 그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소문에 들어보니까 소문은 뭐 결혼한다,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긴다,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데 여자 하나 못 낚아채거든. 아 저게 참 남자 새끼가 아주 병신 새끼로구나 이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십시오. 그렇게 소문이 나면 남자 새끼가 왜 불알찬 남자 새끼가 장가를 못 가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를 모자라는 놈이라는 것이지, 모자라는 놈. 그래서 내가 이 모자라는 놈인 줄 알았었는데, 이승열이가 모자라는 놈인 줄 알았었는데, 이승열이가 나와 유튜브를 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모자라는 놈은 아닌데, 근데 똑똑하게 말을 한단 말이야. 저게 이승열이가 하는 게 아니다.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거다. 아.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거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헬렌 켈러도 이랬다는 겁니다. 아니 헬렌 켈러는 내가 이 개인적인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헬렌 켈러 보니까 귀머거리에다가 앞도 못 보는 이제 이 봉사에다가 눈봉사에다. 아니 그런 게 뭐
잘났다고 이제 뭐 언론에다가도 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 저게 눈봉사, 귀머거리 병신인데 그렇게 병신이 저렇게 똑똑한 글을 쓸 수가 있느냐? 야, 저게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다. 누가 뒤에 배후에서 누가 시킨 거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그게 꼭 이제 이승열이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섞어야지 얘기가 재미난 겁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의 사회주의 운동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당원으로 활동한 미국 사회당의 분열을 막지 못한 것이다. 당시 미국 사회당은 1913년 1월 11만 당원 중 2만 명이 빌 헤이우드 집행위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반발, 탈당할 정도로 엄청난 내분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헬렌 켈러는 일치하여 민중의 편을 들어야 할 사회당이 두 파벌로 갈라져 서로 비열한 싸움을 벌인다고 비판했지만 결국 내분을 막지 못했다. 헬렌 켈러는 1909년부터 1921년까지 노동계급의 지원자들에게 투서하였다. 그녀는 미국 사회당의 대통령 후보자인 유집 뎁슨의 모든 대통령 선거운동들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헬렌 켈러가 그 입당을 했던 미국의 사회당이 그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당내에 이 분열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 치명적인 그 내부 싸움을 했다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헬렌 켈러가 이제 그 환멸을 느껴가지고 탈당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헬렌 켈러와 친구였던 마크 트웨는 20세기 초반에는 급진적인 인물들로 생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안목은 이치나 그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으로 덮여졌다. 서양 사학자인 주경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역사책 이야기 히스토리아에서 헬렌 켈러의 영리함을 칭찬하던 이들이 헬렌 켈러가 사회주의자임을 알면서부터는 신체적인 장애로 시선을 옮김으로써 인신공격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론인들의 태도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브루클린 이글이라는 지역신문의 편집장은 그녀의 명백한 그녀의 발전에 한계를 깨버린 실수들에 대해 썼다. 헬렌 켈러는 그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알기 전에 만났던 이를 언급하며 대답했다. 이때는 그가 제게 보여줬던 천사들이 제게 그때를 떠올리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저에겐 너무나도 과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지금 그는 저와 대중들에게 내가 장님이고 귀머거리이고 또한 오류를 쉽게 범한다는 걸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를 만난 후부터 몇 년 동안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어리석은 브루클린 이글, 사회적으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우리가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신체적인 시청각 장애를 일으키는 질서를 옹호합니다. 노동운동. 노동운동도 했네요. 헬렌 켈러는 1912년에 세계산업노동자단체에 가입했으며 의회 사회주의는 정치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1912년에 세계산업노동자단체도 이제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뭐 미국 사회당에도 한때는 가입했었고 또 세계산업노동자단체에도 가입했었고 그러니까 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녀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나오는 실천적인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였다. 저는 시각장애인들의 상태를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각장애인을 인간의 시각장애를 인간의 제어를 벗어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죄가 대개 고용주들의 탐욕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노동 환경이 존재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은 그것에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저는 가난이 여성들을 계속 장님인 상태로 끝나는 수치스러운 삶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여성들이 매춘과
시각장애의 원인이 되는 매독을 언급한 것이다. 처음 녹화한 지 이제 40분이 경과했습니다. 아직도 뭐 1시간이 되려면 20분이 좀 남았네요. 지필. 지필이라는 건 저 헬렌 켈러가 그 뭐 쓴 책이라든가 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헬렌 켈러의 가장 오래된 지필 활동 중 하나는 그녀가 11살 때일 때 작업한 서리왕이다. 서리왕이 이제 1891년에 썼다 이거죠. 이 작품은 마가렛 켄비 서리 요정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조사는 헬렌 켈러가 잠복 기억 같은 경험이 있었다고 폭로하였다. 헬렌 켈러는 켄비의 이야기를 읽고서 잊어버렸으나 무의식적인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이다. 잠깐만요. 너무 이렇게 그 장시간 이렇게 리딩을 하고 그러니까 목을 축이고 좀 합시다. 22살의 헬렌 켈러가 그녀의 자서전 내 삶의 이야기를 앤 설리본과 설리본의 남편 존 메이시와 함께 출간했다. 이 자서전은 그녀가 21살까지 자라온 이야기를 담았고 그녀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썼다고 한다. 헬렌 켈러는 그녀가 어떻게 세계를 느끼는지 알게 깨닫게 해주는 내가 사는 세계를 1908년에 집필하였다. 어둠의 바깥이라는 사회주의에 대해 쓴 에세이 시리즈는 1913년에 출판되었다. 그녀의 영적인 자서전인 나의 종교는 1927년에 출판되었고 내 어둠 속의 빛과 같이 다시 이슈가 되었다. 이 자서전은 논란이 많은 신비주의 신학자인 에마뉴엘 스베덴보리의 가르침을 지지한다. 그는 최후 심판과 예수의 부활의 종교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그것에는 스베덴보리안이즘이라고 이름이 붙기도 한다. 헬렌 켈러는 총 12개의 책을 출판하였고 많은 기사들을 썼다. 그러니까 뭐 총 12개의 책을 그 써냈다고 하니까 책을 써가지고 출판했다고 하니까 이 뭐 글도 참 많이 썼네요. 자서전도 쓰고 사회주의에 대한 그 에세이도 쓰고 그 다음에 종교 서적도 썼다고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 뭐 예수의 부활에 관한 뭐 종교적인 책도 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 가운데가 이제 헬렌 켈러입니다. 이게 가운데가 헬렌 켈러고 봅시다. 1952년 1월 5일 이스라엘의 크바 우리엘 마을을 방문한 헬렌 켈러. 가운데가 헬렌 켈러이다.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의 어느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네요. 이 가운데가 헬렌 켈러다 이거죠. 헬렌 켈러는 1961년에 지속적인 뇌졸중에 시달렸고 말년을 그녀의 집에서만 보냈다. 1964년 9월 14일 미국의 대통령인 린든 존슨은 헬렌 켈러에게 가장 높은 두 개의 훈장 중 하나인 대통령 훈장을 수여했다. 1965년 헬렌 켈러는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에 뽑혔다. 헬렌 켈러는 미국 시각장애인은 재단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했다. 헬렌 켈러는 말년을 미국 맹인재단에 자금을 제공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그녀는 1968년 6월 1일에 코네티컷 웨스트포드의 아컨 리지에 위치한 그녀의 집에서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68년에 그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뭐 그 당시 88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굉장히 오래 살은 겁니다. 장례식은 워싱턴 시에 위치한 성공의 대성당인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행해졌으며 그녀 유해는 영원한 동료이자 선생이었던 앤 설리본과 폴리 톰슨이 옆에 놓였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평생 그 돌봐주던 동반자 앤솔리번의 묘에 바로 앤솔리번 바로 그 옆에 묘 옆에 묻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헬렌 켈러에 대한 묘사들, 헬렌 켈러의 삶은 몇 번 소개되었다. 그녀는 무성 영화인 구조에 출연하였다. 이 영화는 그녀 이야기를 약간 과장하고 우화적으로 표현했다. 헬렌 켈러의 삶 속의 그녀. 그녀는 또한 헬렌 켈러의 삶 속의 그녀라는 다큐멘터리 주제가 되기도 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캐서린 코넬이 나레이션을 맡았다. 그리고 헬렌 켈러 이야기라는 유명 미국의 시리즈물의 한 파트로서 허스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제작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미라클 워커. 미라클 워커는 그녀의 자서전인 나의 삶에서 나온 극적인 일들을 그려낸 작품이다. 그 여러 드라마들은 각각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의 관계를, 설리번 선생이 어떻게 방황하는 삶을 살던 헬렌 켈러를 교육과 실천적인 행동 또 저명한 인사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묘사를 했다. 가장 잘 알려진 제목은 마크 트웨니 앤 설리번을 표현한 것과 같이 미라클 워커다. 기적적인 일꾼이다. 이런 겁니다. 미라클 워커. 그래서 그 헬렌 켈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큐멘터리도 제작이 되었고 그런데 책도 많이 출판되고 첫 번째 미라클 워커. 그 첫 번째 시련은 1957년에 윌리엄 깁슨이 제작한 플레이하우스 90부의 각본이었다. 그는 연극 미라클 워커를 위해 이 작품을 각색하였고 앤 벤크로프와 패티 듀크가 주연을 맡은 영화 미라클 워커로 오스카상을 받았다. 이거는 영화상이죠. 영화. 이 영화는 1979년과 2000년에 TV 방송용으로 재제작되었다. 방송용 영화, 2000년 제작된 방송용 영화는 디즈니에서 제작했으며 교육방송에서 토요일 오후에 방송되었던 EBS 가족극장으로 소개되었다. 헬렌이 말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에 방황했지만 설리번이 끈질긴 교육, 가족들과 고용인들의 인내와 협조로 장애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미국 남부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로 영화에서 헬렌의 부친, 모친, 오빠, 고모 할머니 그리고 집안 살림을 맡아보는 분들은 헬렌이 설리번 선생의 꾸준한 교육으로 말을 하자 자신이 일처럼 같이 기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짱구의 아빠 목소리를 연구한 성우 고 오세용 씨가 헬렌 아빠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헬렌이 그 말을 했다기보다는 설리번이 말이죠. 그 헬렌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하고자 하면 이게 여기 떨릴 거 아닙니까? 아, 목청 있는 곳이 진동이 갈 거 아닙니까? 이 진동에 손을 대면은 이 진동에 손을 대고 목에다가 이 목이 진동하는 걸 그 알아차리고 그거를 이제 헬렌이 지금 무슨 말을 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적은 계속된다. 1984년 헬렌 켈러의 삶 이야기는 기적은 계속된다. TV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미라클 워커의 속편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헬렌 켈러의 대학 생활과 초기 성인으로서의 생활을 담았다. 초기 어떤 영화들도 헬렌 켈러의 삶의 흔적인 사회주의적 행동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2000년에 디즈니에서 제작한 텔레비전 방송용 미라클 워커 영화는 헬렌을 평등을 위한 행동주의자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녀의 사회주의 운동 경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블랙. 볼리우드 영화인 블랙은 대부분 헬렌 켈러의 어린 시절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녀의 삶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다큐멘터리 영화인 샤이닝 소울
이런 같은 연도에 스웨덴 보리 제작이 스웨덴 보리 재단이 제작하였다. 이 영화는 그녀의 삶에 대한 스웨덴 개신교 영성가 에마뉴엘 스웨덴 보리 영적인 신학에 의한 역할극과 어떻게 헬렌 켈러가 3대 악재인 실명, 실청 그리고 거대한 언어의 장벽을 넘었던 것에 영감을 받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3대 악재, 실명, 눈봉사에다가 실청, 귀머거리 그리고 말도 못한다는 거죠. 벙어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그 태어날 때서부터 귀머거리 태어나면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서부터 이렇게 귀머거리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그 말을 배우는 게 귀로 들어서 말을 배우잖아요. 귀로 들어서 엄마 아빠를 배우고 말을 배운다는 말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서부터 이 귀를 듣지 못하면은 말도 못합니다. 말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말도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앞을 못 보는 눈봉사에다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에다가 말도 못하는 이제 봉어리였다 이거죠. 한 가지 병신도 아니고 이 세 가지 병신이니까 참 내가 이 유튜브를 하니까 나를 이승열을 욕하는 누가 욕을 하더래. 가지가지 온갖 지랄다 하네 이렇게 욕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속된 말로 참 나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가지가지 병신은 다 갖추고 있었다 이런 얘기 헬렌 켈러가. 이 앞을 못 보는 봉사였고 귀로 듣지 못하는 벙어리 귀머거리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다. 그러니까 가지가지 병신은 다 갖췄다 이거죠. 참 사회의 명예. 1999년에 헬렌 켈러가 갤럽이 이게 좀 읽어봅시다. 사후의 명예. 1999년은 헬렌 켈러가 갤럽이 선정한 20세기에서 가장 널리 존경받는 인물 18사람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대단하네요. 그 세 가지 고루 병신이 된 헬렌 켈러가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추앙이 된 겁니다. 2003년 엘라 베마주는 주를 상징하는 미국 코토 주화에 헬렌 켈러를 그녀 넣었다. 이게 헬렌 켈러의 모습이 담긴 주화입니다. 이 주화까지 발행한 겁니다. 엘라베마 슈필드에 있는 헬렌 켈러 병원은 엘라베마 주가 헬렌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는 도시는 스페인의 헤타페와 이스라엘의 로드가 있다. 인도 마이소르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유치원은 설립자 KK 스리니바센에 의해 헬렌 켈러의 이름을 따게 되었다. 2009년 10월 7일 헬렌 켈러의 동색 동상이 미국 조각 수집관에 1908년 자베즈 거리 엘라 베마주 동상 대신 추가되었다. 미국 조각 수집관 내셔널 스테처리 홀 컬렉션 이렇게 되네요. 이 동상은 미국 국회의사당 방문객 센터에 전시되어 있으며 수중 펌프 앞에 서 있는 7살의 헬렌 켈러를 담아냈다. 이 동상은 그녀가 water, water 물이라는 단어를 앤 설리번이 그녀의 손에 써가면서 처음으로 이해했을 때의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은 일반 글자와 점자로 쓰여져 있다. 미국 국회의사당 방문객 센터에도 이 헬렌 켈러의 그 동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동상은 미국 의회 의사당에 전시된 것들 중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이면서 혹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제 헬렌 켈러가 한 말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질 수 없다.
그것들은 오직 마음속에서 느껴질 것이다. 아, 이런 얘기를 헬렌 켈러가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눈으로 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헬렌 켈러가 한 겁니다. 이런 명언을 헬렌 켈러가 이제 남긴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하여튼 뭐, 미국 의회 의사당의 그, 헬렌 켈러의 그 동상이 이 제작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그 녹화를 한 지가 한 55분이 경과했거든요. 그 헬렌 켈러에 관한 그, 위키백과를 다 리딩을 했습니다. 아, 한 시간 만에 다 끝났습니다. 뭐, 이 헬렌 켈러 위키백과는 그 뭐 베토벤이나 전번에 이 했던 서재필과 같이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에 다 리딩을 끝냈고요. 다음에는 헬렌 켈러에 관해선 그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그 이 위키백과 말고 다른 웹사이트를 검색을 해가지고 헬렌 켈러에 관한 또 여기에는 없는 위키백과에는 없는 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얘기하거나 하여튼 그런 시간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지금이 그 시간이 12시 40분이거든요. 오늘 한 번 더 녹화를 하려는지 예, 다음 주에 또 녹화를 해서 올려는지 하여튼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 헬렌 켈러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